내가 근데 이걸 뭐야?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t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 call? Don't you wanna get cozy with me? We're starting.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짠! 이 에어팟 프로를 산 기념으로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바로 가죽 케이스를 만들 건데요. 저도 클래스를 듣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찍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클래스가 어떨지, 뭐 얼마나 재밌을지 이런 게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이쁘게 재밌게 잘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와서 리뷰까지 마치고 영상을 완성해 볼게요. 그럼 가죽 케이스 만들러 고고고! 가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올려주신 다음에 얘로 패턴지가 움직이지 않게끔 잡으시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가죽 두께를 깎아야 되거든요. 네. 시작부터 이거. 이렇게. 두께비. 근데 유튜브 보고 뭐 어떻게 하다 왔어요? 저요? 그냥 너무 회사 다니기 싫어가지고. 아. 안에다가 얘를 도구를 이렇게 잡아요. 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올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힘을 일정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죠. 요거를 지금 해주시는데 감옥도 모래더라.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녁들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지금 계속 이 공복 상태로 있는 거니까 저도 그냥 왔거든요. 약간 점심 약속에서 엄청 먹고 와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네. 그리고 먹을 먹으면서 할래요? 그러니까 뭐 드실래요? 간단해. 무 드시나요 여러분들? 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근데 너무 네, 예뻐요. 잘 만드셨습니다. 아니에요. 만졌었나요?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 가죽은 무려 고향이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에서 온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가죽 색상도 정할 수 있고 실 색상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엔네, 오렌지 앤 네이비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 켜지는 거 있죠? 요거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엄청 디테일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이니셜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에어팟 케이스 정도를 만들 때에는 노동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바느질이라든지 뭐 구멍 뚫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죽 공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로 맨 처음 시작해보시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은 진짜 거의 매일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어팟에게 이런 예쁜 집을 선물해줘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쓸 때도 왠지 모르게 더 프리미엄스러운 뭔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혹시 선물하실 분들은 짠 이런 식으로 쇼핑백도 있고 이렇게 박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까지 딱 붙여주시니까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죽공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에어팟 케이스 만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부지런히 한번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